윤석열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재개됩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온 대다수 국민은 불법과 특혜로 호의호식해온 후보자들을 보면서 이러려고 투표했나 하는 자괴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희생과 헌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법을 지키며 바르게 살았어야 합니다. 대형 로펌과 공직을 회전문처럼 드나들며 전관예우와 특혜로 재산을 불려온 한덕수 후보자는 총리로서 완벽한 실격입니다. 총리직이 로펌과 대기업 스카웃을 위해 몸값 올리는 이 스펙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검사, 판사는 물론이고 고위공직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한덕수 저지법이 필요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어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장관 연봉의 20배 제한도 거절하고 공직자로서 양심을 지켰던 김동연 후보의 제안이기에 그 진정성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전관예우 한덕수의 길을 갈지 청렴공직 김동연의 길을 갈 것인지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불법적 전관예우와 호의호식을 박탈감으로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저지법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자존감 회복을 위한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